근데 제가 처음에 이 교육을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아까 이 강연에 앞서서 먼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떨린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번 ICHQ5C 교육을 맡은 셀트리온의 신선미라고 합니다. 앞서서 ICH에서 이제 가이드하고 있는 Q1에 대해서 교육을 들으셨을 건데요. 그 Q1 이후에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는 ICH 가이드라인 Q5C에 대해서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될것 같고요. Q5C는 이런 목차로 인트로덕션부터 스코프, 그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선정할 거며 배치를 설정했다면 내가 어떻게 안정성 스터디를 짤 거냐 라는 그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라벨에다 클레임 할 거냐 라는 순서로 지금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인트로덕션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ICH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ICH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 그 ICH Q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가 파마슈티컬 프로덕트를 생산을 했을 때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퀄러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Q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케미칼 프로덕트를 포함을 해서 품질 관리의 전반적인 걸 설명하고 있다면 Q5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고 있고, 그중에 Q5C는 그 중에 안정성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면은, ICH Q1A 같은 경우에는, Q1A, B, C, D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Q1A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리티 테스팅을 하는 전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뉴 드럭 서브스턴스나 프로덕트를 내가 만들었을 때 안정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라고 하는 전반적인 제너럴한 가이드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Q1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빛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포토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떻게 품질 결과를 확인해야 돼라고 하는 포토 스테빌리티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Q1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도세 지품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 도세 지품이 새로 추가됐을 때 그럼 내가 안정성 스터디는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Q1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트릭싱 또는 블라켓팅을 통해서 안정성 스터디가 너무나도 과도하다. 내가 이걸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줄여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품질 결과를 확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브라켓팅을 하나, 매트릭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단한 가지 제형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스트렝스가 하나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뭐 저희가 일본 시장 같은 데팔 때는 굉장히 낮은 용량을 가지고 써요. 실제로 사람들의 몸무게 대비 약을 주사하기 때문에 그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은 실제로 약이 필요한 양이 작다 보니까 그 도세지 그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 제품의 양이 용량이 작아지거든요. 또는 용량이 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험하자고 하면은 너무나도 과하니까 브라켓팅을 통해서 뭐 가장 월스트 케이스 탑과 바텀만 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매트릭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테스트 포인트들을 중간중간 뺄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서도 Q1D를 이용을 해서 브라켓팅이나 매트릭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Q1D에서는 또그 스테빌리티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인 ICH Q5C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안정성을 운영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클레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면 결국에는 제가 허가받고자 하는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에 서포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또는 허가를 받고 나서 내가 유통을 할때이 제품을 어떻게 안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줄수 있도록 이 스터디를 디자인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왜 ICH는 기존에 있었던 그 Q1의 자료 이외에 별도로 Q5C라는 걸 내서 별도의 안정성을 가져가라고 할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케미칼보다 훨씬 컴플렉스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프로테인을 들 수 있는데,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엑시드 사슬로 있다가 그게 그 로컬 폴딩을 통해서 베타 시트나 알파헬릭스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3차 구조로 같기도 하고, 이런 3차 구조 유닛들이 모여가지고 4차 구조에 실제로 프로틴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성을 갖다 보니까 이게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달라질 거야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성이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정성 스터디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그 실제 사이즈로, 프로덕트의 사이즈로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케미컬 드럭인 아스피린을 봤을 때, 그 몰레큘라 그 매스가 아스피린하고, 그다음에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붙는 어떤 몰레큘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 그 몰레큘들이 변화할 수 있는 찬스도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측하기 어렵다. 디그라데이션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고, 케미칼 리액션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보통 이런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들은 보통 외부 환경에 예민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하면 실제로 변할 수 있는 찬스가 또 많아지거든요. 여기는 예시로 템퍼러처를 들었지만, 템퍼러처 이외에도 데그라데이션 될수 있는 그 찬스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스페시픽한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적진 않았는데, 실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케미컬 합성처럼 어떤 분자 구조를 붙여가지고 어떤 물질을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 보통은 이제 그 엔지니어링 된 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 배양 공정을 거쳐서, 뭐 그게 동물 세포일 수도 있고 미생물 세포일 수도 있고요. 배양 공정을 거쳐서 그거를 분리정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덕트를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그 제품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컬처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 파라메터들이 있는데, 그게 미세하게 변화를 주면은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헤테로지니어티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HQ5C처럼 이 바이올로직의 특별한 스테빌리티를 운영해라 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데그라데이션이 되길래, 얼마나 다양한 데그라데이션이 있길래 이렇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예시로 지금 프로틴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데그라데이션이 될 때, 뭐, 디아미데이션, 다들 아시겠지만, 그 탈아미노화라 그래가지고 디아미데이션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스파라진 사이트라든지, 글루타민 사이트의 그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분해가 일어나가지고, 디아미데이션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메티오닌이나 히스티딘, 시스테인, 그다음에 타이로신, 뭐 트리토판 이런 사이트에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아예 디네이처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4차 구조가 무너지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pH라든지 또는 온습도 변화라든지 뭐는 포토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이런 4차 구조들 깨져가지고 실제로 어그리게이션이 생기는 것보다는 뭐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짧게 잘리는 거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그리게이션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보통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을 할 경우에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제조합 단백질은 고농도에서 어그리게이션이 잘 일어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생산하고 싶은 프로덕트는 모노메릭한 액티브 상태인데, 그게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생물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저희는 데그라데이션으로 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사이알릭 액시드 레지듀가 하이드롤라이시스가 돼가지고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도 바뀐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경험을 좀 해봤는데, 사실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의 안정성은 리얼타임, 그리고 리얼 템퍼러처 컨디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안정성 프로파일이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테빌리티 가이던스, ICHQ1이 이걸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ICGQ5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CHQ5C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떤 것들을 실제로 이 가이드언스에 따라서 안정성을 수행해야 될까를 좀 보시면 그 스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웰 캐릭터라이즈드 프로테인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만을 ICHQ5에 따라서 안정성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컬처를 해서 매니팩처링을 하거나 또는 아이솔레이션 해내는 요 웰 캐릭터라이즈드 프로테인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EPO 또는 인슐린, 모노클론 안티바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홀블러드라든지 실제로 생체에서 뭐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 경우에는 웰 캐릭터라이즈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이올로직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이 이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해당된다. ICHQ5C에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스터디 디자인을 이제 짜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을 짜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제품 중에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내가 안정성 스터디를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배치의 선정이 첫 번째 나와요. 어떤 배치를 선정을 해야 될까? 근데 이 가이던스에서는 굉장히 그 제너럴한 텀으로 레프리젠터티브 배치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어디까지를 레프리젠트로 볼 거냐. 실제로 제가 공정을 하다 보면은 공정하는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다양한 베리언트들이 존재를 할 텐데 어디까지를 허용 가능한 내가 이건 하나의 공정이야 다름이 없어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지 않아 라고 볼 거냐 그걸 정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프리크리니컬이라든지 아니면 크리니컬에서 사용하셨던 그 배치를 대변할 수 있는 배치 그걸 생산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생산된 배치를 활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비임상이나 임상에 사용했던 그 배치를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등하다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와 스토리지 컨디션은 하다 보면 실제 생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들이 내가 예상 가능한 이벤트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정말로 사고냐 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레프리젠트로 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로 갈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이런 정도의 베리언트는 가질 수 있어 라고 규정한 데서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배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일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커다란 일탈이. 이거는 이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리프로세싱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제가 밸리데이션을 해뒀어요. 그러면 얘는 그 리프로세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억셉터블 한 건데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은 공정에서 뭔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액션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건 레프리젠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DS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DS는 레프리젠터티브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S는 보통 벌크 형태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벌크 형태의 뭐 10리터, 20리터 바트를 제가 스테빌리티에 넣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안정성 챔버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컨테이너의 재질을 시뮬레이션한 그 레프리젠터티브 컨테이너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보통은 뭐 PC 바틀이라든지 뭐 PE 바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시는데 그런 바틀의 그 컨테이너 자체 그다음에 뚜껑이 동일한 타입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얘기를 하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감사를 받아 보면은 그냥 컨테이너 타입만 괜찮다라고 똑같다라 그래 가지고 괜찮다라고 말하진 않고요. 저희가 드럭 서브스턴스를 필링을 하실 때 얼마만큼 그 오리지널 컨테이너 필링을 하시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필링하는 게 굉장히 나는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50%만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안정성 스터디도 실제로 굉장히 50% 이하
그 전체 서페이스 면적 대 헤드스페이스의 면적 레이시오를 보셨을 때 내 샘플이 훨씬 더 월스트한 케이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레프리젠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드럭 섭스턴스는 이렇게 낮게 담고 내 샘플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막 목까지 담았다. 끝까지 담았다. 이러면 사실은 옥시데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위에 헤드스페이스를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리젠트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 스터디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는 이게 지금 부등호가 좀 빠졌는데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자료를 내야 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메디엇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드럭 섭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드럭 섭스턴스 배치들을 합쳐서 뭔가 드럭 프로덕트를 만드시게 되는 경우에 중간 인터미디티가 존재를 하잖아요. 아니면 드럭 서브스턴스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별도의 포뮬레이션 과정을 또 거치신다. 그러면 이제 인터미디엇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요 인터미디엇에 대해서도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키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 얼마만큼 홀드할 거냐. 홀드 시간 또는 스토리지 스텝. 어떤 단계로 얘를 스토리지 할 거냐. 어떤 탱크에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토리지마다 내가 만약에 믹싱 공정을 가져간다, 그럼 몇 RPM으로 얘를 돌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레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만 하고요. 그래서 그 매뉴팩처러는 이 프로세스 리밋을 설정할 수 있는 인하우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인터메디에이트라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이 인터메디에이트는 이런 조건 레인지 안에서만 생산돼야 돼 라는 걸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적절한 밸리데이션과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DP 같은 경우에는 그 DS하고 약간 다른데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 DP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첫 번째로 다른 거는 이제 그 파이널 컨테이너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뭐 레프리젠터티브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드럭 프로덕트는 환자에게 이제 바로 투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컨테이너와의 인터액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약이. 그래서 약이 컨테이너와의 인터액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DP를 만들 때는 DS 상태에서 제가 DS를 한 배치만 만들어 놓고 DP를 세 배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요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레귤레이터리에서 가이드 하기로는 그 벌크 서브스턴스조차도 여러 배치를 만든 다음에 그 배치들을 가지고 DP를 여러 배치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효기간도 마찬가지로 6 months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데이터, 6 months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데이터까지는 필요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레귤레이터리에는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쉘프 라이프 클레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리얼타임 리얼 컨디션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액셀러레이티드 스터디나 뭐 스트레스 스터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파이널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레프리젠트 배치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레프리젠트의 의미는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해야 되고 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스토리지 컨디션과를 레프리젠트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컨테이너를 반드시 써라. 여기서 사실은 파이널 컨테이너라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1차 컨테이너를 말하는 건지 2차 컨테이너까지 다 한 걸 말하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1차 컨테이너만 해가지고 시험을 보통은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닌데도 있거든요. 그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 보통의 이제 케미컬 프로덕트는 이제 2차 포장재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을 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에서는 그 누드바이아 같은 상태로 실제로 시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국가별로 어느 국가는 아예 2차 포장재까지 한 상태로 안정성 시험을 해! 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그 2차 포장재까지 한 배치들을 하나 정도 추가를 하셔가지고, 컴패러빌리티를 보시고 동등해. 차이 없어 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누드바이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스터디를 할 때 제가 아까
이제 배치들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 가지 스트렝스만 가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여러 스트렝스를 갖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산해야 될 배치가 DS 세 배치에다가 DP 미니멈 세 배치에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동결건조를 만드신다. 동결건조기가 여러 대가 있다. 그럼 그 동결건조기 기마다 서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내가 여러 스트렝스를 갖는다. 그럼 스트렝스마다 이제 용량별로 여러 제품을 생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스테빌리티를 들어가야 되느냐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컨저브한 방법으로 풀 스터디 디자인을 가져가겠다. 모든 컴비네이션을 섞어가지고 내가 다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 그렇게 하기는 너무 과하고요. 그래서 보통 리듀스드 스터디 디자인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매트릭싱과 브라켓팅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ICH Q1D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설명하기가 진짜 되게 어려워요.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시냐에 따라서 브라켓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매트릭스는 어떻게 할 수 있고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브라켓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용량의 최대 볼륨 또는 최소 볼륨, 최대 매스, 최소 매스 이런 것들을 탑 바텀을 커버를 하신 다음에 중간 건 시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브라켓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선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안정성 시험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럼 내가 안정성 기간 동안에 뭘 볼 거냐? 뭐가 도대체 안정성을 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야라는 게 사실 다음 주제고요. 그래서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이란 도대체 뭐냐? 근데 바이올로지컬 스텝 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성을 이게 안정하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파라메터라든지 어세이가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는 실제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스페시픽하게 다양한 품질 기준에 따라서 스터디들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때 뭐 퓨리티라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포텐시 시험 등을 가져가셔서 실제 시그니피컨트한 품질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메소드들은 이게 실제로 제품이 디그라데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작동해야 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메소드 밸리데이션 하실 때는 굉장히 프레시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뭐 굳이 에이징을 시켜가지고 프로덕트가 막 에이징이 된 상태에서 디그라데이션 된 걸 가지고 막 시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시험을 하셔야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메소드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포텐시 어세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바이오 어세이를 시험을 하고 계신지 잘 몰라가지고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텐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의 경우에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한테 매번 찔러봐갖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몰 스케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인비트로에서 뭐 애니멀 셀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인딩 어피니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포텐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이오 어세이도 피지코 케미칼 분석과 더불어서 디그라데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 표지 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선 예시로 이제 드럭 타겟 바인딩 어피니티를 봤다. 내가 만약에 그 우리가 생산한 드럭이 안티바디인 경우에는 그 타겟 몰레큘이 있고 그걸 바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바인딩을 하는 몰레큘, 바인딩하는 어피니티가 얼마나 센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예시를 들면 뭐 항암제를 만드셨다. 항암 효과가 있는 안티바디를 만드셨다. 그러면은 실제로 항암을 타겟하는 뭔가 사이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 안티바디가 붙는 그 사이트에 가서 붙으면 실제로 세포가 죽어야겠죠. 죽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어세이 시험을 하게 되고요. 이 바이오 어세이 시험은 보통은 당연히 정량적인 시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리니컬 이펙트를 실제로 클리니컬 이펙트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전혀 무관한 바이오어세이를 디자인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다? 그러면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모델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시험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레퍼런스 스탠다드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역가가 얼마야? 라고 표현하게 돼 있고요. 이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뭐 EPO라든지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는 인슐린은 이거야. 이게 국제 표준이야. 라는 걸 만들고 그거 대비 역가가 얼마 나와. 라고 상대 역가를 이렇게 재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만약에 다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를 직접 생산을 하신다.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을 하신다. 또는 뭐 안티바디 같은 거 생산을 하신다 하실 때 보통 안티바디를 국제 표준화 돼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그 인하우스에서 생산하신 직접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풀리 캐릭터라이제이션 하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퀄리피케이션해서 얘의 역가가 변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레퍼런스 스탠다드와 컴페어 해가지고 이 포텐시가 얼마나 나오는지 역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시험하도록 돼 있는데 인터널 또는 내셔널, 인터내셔널 레퍼런스 스탠다드랑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쓰거나 또는 인하우스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활용을 해서 상대 역가를 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레퍼런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WHO 같은 데서 나오는 아니면 NCBIS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레퍼런스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레퍼런스 스탠다드 같은 게 있고요. 또는 내셔널 레퍼런스 스탠다드, 인하우스 레퍼런스 스탠다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티와 몰레큘라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순도, 퓨리티라고 하면 순도라고 하는데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 얼마나 순도가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케미컬 드럭을 생산을 했다. 그중에 예시로 아스피린을 생각을 해보면 아스피린 분자 구조를 갖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퓨리티일 거잖아요. 순도라고 말하면 아스피린 분자 구조를 갖는 애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는 아까 말씀드린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 때마다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미묘하게. 그럼 내가 이거를 다르다라고 말할 건가? 같다라고 말할 건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만들 때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보관을 하다가도 굉장히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미세한 변화를 다르다고 말할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산하고 싶은 그 프로덕트라고 말할 건가? 때문에 퓨리티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퓨리티를 뭐 모노머 컨텐츠로 보겠다. 내가 이게 그러니까 모노머가 얼마나 있는 실제로 내가 생산하고 싶은 액티브 프로덕트는 모노머이기 때문에 모노머가 얼마나 있느냐로 내가 퓨리티 여부를 가릴 거야 라고 하는 만약에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노머 컨텐츠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요럴 경우에 그러면 퓨리티는 모노머야 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지 베리언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베이직이라든지 엑시딕한 상태로 차지 베리언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차지 베리언트에서 내가 메인 픽을 뭐라고 규정할 거야? 나머지는 엑시딕 픽이고 나머지는 베이직 픽이야 라고 하는 걸 규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퓨리티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올리고사카라이드를 가지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리고 프로파일이 뭐 G0만5가 어떻게 된다. 어느 포션 안에 들어온다. 아니 G1F, G2F가 어느 정도 포션 안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내가 규정한 올리고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걔가 내가 생산한 제품이라고 볼 거야. 이거에 따라서 퓨리티의 스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퓨리티는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퓨리티도 그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를 디터민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메소드가 되고 그다음에 퓨리티의 레인지를 잡으실 때는 그냥 내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요런 애들도 나오고 저런 애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레인지면 돼가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하시고 또는 비임상을 하실 때 그걸 하셨던 그 물질의 퓨리티가 어느 레인지에 있었다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에 사용하시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제가 일관성 있게 생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 한 레인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애들도 생산을 하고 그랬을 때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퓨리티 레인지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퓨리티 메소드를 가져갈 수 있다 또는 분자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 메소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QC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일렉트로포레시스
메소드를 이용을 한 뭐 SDS 페이지라든지 웨스턴 블랏이라든지 아이소 일렉트로 포커싱 같은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퓨리티를 볼 수 있고요. 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이즈 익스클루전이나 또는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가지고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펩타이드 맵팅을 통해서 이 펩타이드 순서로 돼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CSDS 그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단백질의 그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넌 리듀스드의 경우, 그러니까 리듀스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4차 구조에서 좀 풀어가지고 단백질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항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항체가 그 FAB 부분, FC 부분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이게 잘못되면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뭐 헤비체인이 두개 있다든지 라이체인이 두개 있다든지 뭐 이런 애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딱그 모양의 인택트한 부분이 있다. 변형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퓨리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애매한 얘기가 나와요. 시그니피컨트한 퀄리테이티브, 퀀티테이티브 체인지가 나타나면 뭔가 조사를 해야 돼. 이 아래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봤냐에 따라서 이걸 시그니피컨트 하다라고 볼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페시피케이션 안에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트렌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스펙은 벗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트렌드 상에서 아웃 오브 트렌드가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포텐셜 하자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이상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이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디그라덴트들이 생겨서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가 뭐냐라는 걸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고, 그 양이 얼마다라고 하는 정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캐릭터라이즈하고 퀀티파이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억셉터블한 리밋은 반드시 프리클리니컬과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나온 물질과 동등한 물질을 그러니까 그 프리클리니컬과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발견됐었던 그 레인지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그 밖에도 사실은 드럭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그 시험을 안정성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미 컬러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탁도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투명도가 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고 비저블, 서브비저블 파티클의 개수가 변했다든지 pH, 그다음에 만약에 파우더라든지 라이오필라이즈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모이스처 컨텐츠를 보게 돼 있고 당연히 이제 주사제인 경우에는 스테릴리티를 보게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들은 좀 디그라데이션이 될 수가 있어. 특히 어그리게이션이 잘될수 있어. 고농도 제품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있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어딕티브들을 많이 넣어요. 저희가 뭐 스테빌라이즈를 하는 애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을 때한 단회만 사용하지 않고 멀티플 유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저버티브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제. 그래서 이 보존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내가 넣었던 그 머티리얼들이, 그러니까 그 어디티브들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하느냐라는 그런 시험들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컨테이너 클로저 인테그리티는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스테릴리티하고 얼터너티브 테스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거는 시작과 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스테릴리티는 반드시 시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많은 가이던스에서 스테릴리티 대신에 또 다른 얼터너티브 메소드를 쓰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릴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빼려면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배치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CI 같은 CCI가 대체할 수 있거든요. 스테릴리티를. 그래서 CCI 같은 메소드로 스테릴리티를 대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내가 도대체 내 배치들을 어느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돼? 어떤 컨디션으로 보관을 해야 돼? 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그 고려하셔야 될 이제 항목으로는 템퍼러처, 휴미디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싶은 내가 이 제품을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할 거야라고 클레임하고 싶은 그 온도에서 시험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얼타임과 리얼 템퍼러처 시험을 하시면 되고, 휴미디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통은 그러니까 휴미디티로부터 이제 프로텍팅 되는 컨테이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됐다면 휴미디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 저희도 보통 휴미디티는 보통 신경을 안 써도 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뭐100%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휴미디티도 포함을 해갖고 안정성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덕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프로덕트는 그 라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게 있고 어떤 애들은 민감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안정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계속 그랬어요. 리얼타임, 리얼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악셀 가지고 네가 이 뭔가를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대한 안정성에도 악셀과 스트레스 스터디는 하셔야 되고요. 악셀 스터디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라는 사실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쉘프 라이프를 산정하는데 이 자료를 이걸 가지고 내가 외삽해서 내가 언제까지 될 거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포티브 다큐먼트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포스트 체인지를 하고 싶다. 내가 일단 제품을 허가를 한번 받았는데 또는 허가 중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변화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억셀러레이티드 스터디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존 제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아까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디그라데이션 된 프로덕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요 샘플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그라데이션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험을 하실 때는 실제로 보관하고 싶은 그 온도 조건보다 한 단계 위, 만약에 냉동 제품이다. 내 제품은 냉동 제품이야. 그러면은 냉장이 악셀러레이티드가 될수 있고요. 만약에 내 제품이 냉장이야. 그러면 실온 조건이 이제 악셀러레이티드가 될수 있죠. 근데 보통은 내가 냉동 제품이라 할지라도 냉장으로도 보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인터미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쉘프 라이프로 클레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도 롱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악셀러레이티드는 내가 원래 가장 메인하게 보관하고 싶은 게 냉동이라 할지라도 악셀러레이티드는 20에서 그러니까 25도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스트레스 스터디도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액시덴탈리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그 온도 조건에 보관하고 싶진 않은데 갑자기 그 온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온도 조건이 해필 존4 지역, 클라이멧 존4 지역에서 노출이 됐다. 그래서 내가 온도 조건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75% 그 상대 습도를 갖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월스트한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내 제품이 안정하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이제 디그라데이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인 건데 사실 디그라데이션 패턴이 오직 온도 습도만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뭐 온습도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거는 잘안 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벨로먼트 하실 때는 아마 연구소나 다른 회사 그 이전에 디벨로먼트 단계에서 뭐 폴스 디그라데이션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더 강하게 디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뭐 산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과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홀스트한 그런 힘을 줘가지고 프로덕트를 데그라데이션 시켜서 내가 이 제품이 무너질 때는 이런 패턴이야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앞서서 Q1에서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악셀러레이티드하고 스트레스 컨디션에 대한 뭐 인더스트리얼 프랙티스 보통 많이 쓰고 계시는 거를 예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걸 바이올로지컬이랑 비교를 해서 좀 작성을 했는데,
보통 바이오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롱텀의 경우에 DS는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DP는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엣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롱텀에서 보관을 냉동으로 하겠지만 잠시 동안에 내가 인터미디엣 조건에서도 실제로 그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액셀러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25도 실온에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템퍼러처나 여러 pH 라이트 뭐 쉐이킹이라든지 프리즈 소우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실제 제품이 안정한지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클로저를 완전히 동일한 걸 사용을 해서 DP의 경우는 안정성 스터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컨테이너 클로저와 아까 인터액션이 있는 프로덕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터액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처블 스터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 같은 경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로 제품과 컨테이너들이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 톡식한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디퍼런트 컨테이너와 클로저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희 회사 제품의 트룩시마는 액상 제품입니다. 근데 액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관은 이제 세워서 하겠지만 뭐 액시던틀리 누울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보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무전하고 컨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 경우에 실제로 뭔가 용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요런 상태에서도 스테빌리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리젠탈 또는 업라이트 스터디를 안정성 스터디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멀티플 도즈 바이알 같은 경우에 저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허주마가 해당이 되는데요.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440mg 같은 경우에 멀티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 리컨스티튜션을 할 때 용해를 할 때 저희가 벤질알코올이라고 하는 보존제를 써가지고 리컨스티튜션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제품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리컨스티튜션 하고 나서는 뭔가 컨테이너와 클로저 간의 인터액션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동결건조 제형의 경우에는 추가 두 가지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용해 후의 안정성. 동결건조 제품 같은 경우에 용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용해 후의 안정성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뭐 저희가 시험 중에서도 용해를 하고 시험을 QC에서도 시험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뭐 용해를 한 다음에 바로 맞출 수 없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환자한테 뭐 이상 상황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환자한테 뭔가 상황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걸 리컨스튜션 하던 간호사에게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해 후에도 얼마나 안정하냐 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신 만약에 인퓨전 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사가 되게 된다라는 경우에는 인퓨전 한 상태에서 또 얼마나 안정하냐. 근데 사실은 인퓨전 되고 나면은 보통 프로덕트는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석됐을 때도 제품이 안정한지에 대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들은 보통 실제로 어느 조건에서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하시면 되는데 뭐 28도에서 시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실 월스트 케이스는 실온이거든요. 얘네들을 만들어놓고 실온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온에서도 안정하면 보통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28도에서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셔가지고 쉘프라이프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자주 테스팅을 해야 될까? 테스팅 프리퀀시는 이거는 별로 앞선 Q1하고 별로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 쉘프라이프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ICH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0.5년에서 5년 정도의 쉘프라이프를 바이오로직들은 가져가더라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1년 미만의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유효 기간을 갖는 경우에는 3months까지는 0, 1, 2, 3, 1months 단위로 시험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3months 인터벌로 가져가라. 그리고 1년 초과일 경우에는 3months 단위로 하다가 2년까지는 6개월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애뉴얼로 넘어가라라는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허가를 다 받으셨어요. 이미 허가를 다 받으신 다음엔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다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제품 안정성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온고잉 스테빌리티라는 걸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그럴 때 실제로 이건 이렇게 안정하니까 내가 이렇게 짧게 볼 필요는 없어라고 하는 정당성을 만드시고 좀더 텀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품질 기준은 알았고 뭘 봐야 되는지는 알았고 그러면 그 억셉턴스를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사실은 뭐 가이던스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정답을 주진 않아요.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그 제품 스페시픽하게 만들면 돼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실제로 셸프 라이프 스페시피케이션을 내가 제품의 란릴리지 스페시피케이션과 동일하게 가져가야만 하느냐 아니냐 부분인데요. 뭐 당연히 가이던스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는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미세한 변화를 이게 제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기간에도 당연히 약간의 디그라데이션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저는 그 쉘프라이프 기간 동안에 그 프로덕트의 디그라데이션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지금 여기 폴리소르베이 80이라고 예시를 하나 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프로테인의 안정제로 쓰이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 이제 란릴리지는 좀더 내가 만들자마자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타겟 값에 굉장히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스테빌리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데그라데이션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큰 영향이 없어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좀 넓혀놓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안정성 프로토콜 하에서 요거를 정당성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성 스터디를 다 했다면. 그러면 이제 라벨엔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여기 내용이고요. 이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라벨에는 당연히 이제 제가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했으니까 쉘프 라이프 클레임에 대한 기간이 얼마야? 하고 싶은 기간이 얼마야? 그걸 적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템퍼러처를 프리사이즈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도 사이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레코멘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리징 톨러런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프리징 했을 때 이게 임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do not freeze 이렇게 써 있어요. 얼리지 마라.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프리즈 소 스터디를 해봤더니 제품이 안정하지가 않아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내 스터디를 안 해봤어. 몰라. 그러니까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하고 휴미디티의 프로텍션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적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마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2017년도 그탑 파마 드럭의 그 세일즈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제품을 그냥 선택을 해봐가지고 이 제품의 레이블에 적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했겠다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 제품들이 지금 다 있을 거고, 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2조 정도의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뭐한 8천억, 뭐 7천억, 그 다음에 뭐 5천억, 6천억 뭐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예시로 뽑아온 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거를 좀 뽑아보려고 해가지고, 옵디보하고, 네, 요거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란투스,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세라피를 하는, 그러니까 캔서에 대한 이뮤노세라피를 하는 안티바디고요. 그래서 BMS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뭐 어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데서 이제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EMA 사이트에 있는 그 서머리 프로덕트 캐릭터라이제이션 SMPC라고 하는 데서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안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쉘프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언오픈드 IR에 대해서 40mg 4ml 그리고 100mg 10ml짜리가 있고 240mg 24ml짜리 바이알이 있는데 이걸 서로 완전히 동일한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3년, 2년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봤을 때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스테빌리티를 했다라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브라켓팅을 통해서 탑하고 바텀을 한 다음에 중간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스테빌리티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3년까지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주사약들의 경우에 이제 멀티플 유즈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만들자마자 쓰라고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써 있고요. 미생물학적 포인트 뷰로 봤을 때 만들자마자 써라. 즉시 써라. 그리고 인퓨전을 했을 때도 즉시 써라. 근데 만약에 즉시 못 쓸 경우가 또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해봤더니 28도씨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했어. 대신에 라이트는 차단해야 돼. 그리고 맥시멈 8시간, 20에서 25도에서는 8시간. 이거는 빛을 줘도 돼. 이런 상태에서 안정하더라. 라는 그런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기에는 28도 그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 28도 시험 28도 챔버에서 리컨스튜션 한 다음에 또는 인퓨전을 한 다음에 스테빌리티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똑같이 실온에서도 이 시험을 진행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8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험은 24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안정화 시간을 잘라 가지고 여기에다 클레임을 한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의 스페셜 프리코션 부분을 보시면 얘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do not freeze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reeze so study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차단하도록 그 오리지널 패키지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빛에 라바일 한 것 같고요. 빛에 민감한 것 같고 빛에 의해서 어떻게든 디그라데이션을 발생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언오픈드 바이알의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실온에 빛이 있는 상태에서 노출해도 안정해 라는 시험을 했는데 이거는 악셀러레이티드 데이터를 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별도의 시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셀러레이티드 시험에서는 라이트를 같이 해가지고 보통 믹스해가지고 시험을 하진 않는데 그 두 개 다 가능할 거라고 정당성을 대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해봤는데 이 뒤에 거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란투스고요. 이거 란투스는 아시는 것처럼 인슐린이고 사노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EMA 사이트에 가갖고 SMPC에 있는 정보를 따왔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쉘프라이프가 뭐 바이알에 인젝션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l당 100유닛이 들었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알은 이제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 란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젝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빼고 갖고 왔고요. 그 5ml 바이알하고 10ml 바이알이 각각 2년, 3년. 그래서 요거는 각각 시험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는 조금 아까 앞서랑 다른 게 리컨스튜션 한 다음에 아니 이건 오픈한 다음에 실제로 바이알을 한번 쓴 다음에 얘는 액상 제품인 것 같고 요 얘를 오픈한 다음에 맥시멈 4주 25도씨에서 4주까지 쓸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ml 바이알은 30도씨에서 4주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랩이 다른가? 그래서 클라이멧 존이 다른 랩에서 실험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실온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했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이 뭐 라이트나 또는 뭐 다이렉트 힛 이런 데서는 뭐 없이 이런 보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24주까지 보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존제가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존제가 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정성 스터디를 하실 때 USP 51번, 챕터 51번에 따라서 프리저버티브 이펙티브 니즈 테스트, 그러니까 안티마이크로비얼 이피커시 테스트를 아마도 진행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언오픈드 바이알 같은 경우에 여기도 냉장 보관, 그다음에 프리즈 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그 실제로 프리즈 소우 스터디를 해가지고 제가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보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건 보통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오픈하면 이거는 이제 요 OML에 대한 예시였는데요. 사실 동일합니다. 25도 또는 30도씨에서 4주 사용 가능하고 빛을 차단해서 보관해라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빌리티들을 아마도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노피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냥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런 예시가 될 만한 이런 SMPC 같은 걸 좀 구하셔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클레임했는지에 따라서 아, 내 안정성 스터디를 어떻게 꾸미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